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기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상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일은 102주년 되는 3.1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읽었던 사람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고 이런 사람들을 기억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민족을 교육을 시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고 이런 것을 본받아서 각 나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고 세웠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니터 조금 낮춰요. 역사 이래로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헌신함으로 국가를 세우고 민족을 바르게 했던 사람들이 각 나라를 여행해 보면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의 동상들이 각 나라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밖에 동상이 없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죠? 세종대왕은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왜? 그는 어린 백성, 가난한 백성, 모자라는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정보가 힘인데 세종대왕 시대의 사람들은 중국의 한자를 가지고 자기들만 언어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 언어를 배우지 못했던 저 사람들은 그냥 무지렁뱅이처럼 평생을 살다가 끝나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쉬운 언문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읽고 쓸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도 자기 한몸 돌아보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 대단한 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한 사람을 뽑으라면 주저함이 없이 저는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길을 만들고 길을 터놓고
수많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특별히 그 사람은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감화를 받고 말씀대로 국가와 민족을 세워서 이끌어가겠다고는 그 의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의지의 결과로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40년 만에 기독교가 주축이 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은 어떤 역사가들도 다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핵심적인 주축 세력이 기독교였습니다. 일본에서 3.1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28 독립 선언서를 먼저 낭독했는데 그게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먼저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3.1절은 전국에 있는 각 교회를 통해서 이 3.1운동이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일본은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제암리에 주민들을 교회에 다 몰아놓고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불을 태워서 전부 다 죽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일본은 다 묻혀버리려고 그랬지만은 쇼크빌더 선교사님이 이 정보를 넣고 달려가서 사진을 찍어서 미국과 유럽에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이 3.1운동 후에 일어났던 이 잔악한 실상들이 온 세계에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시대나 우리나라 독립을 한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조만직 선생이나 안창호 선생이나 김구나 유관순이나 이성만이나 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원처럼, 삼손처럼, 우리도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를 세우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의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민족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적한테 폭탄을 추적을 한 데서 그것 때문에 독립된 건 아닙니다. 그분들 위대한 분이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독립이 된 것이 아니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독립을 얻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독립투사와 건국을 하고 나라를 세워서 기틀을 마련했던 이것은 이승만을 따라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기반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가 만들었던 제헌헌법이라든지 정치체제라든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승만이 누굽니까? 이승만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있겠죠. 그는 20대 초반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성 감옥에 잡혔습니다. 그 감옥 사진이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의 전도에 의해서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불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생각, 사상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릴 만큼 그 감옥에서 회심하게 되고 완전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거듭나자마자 성령의 은혜를 받자마자 자기와 함께 독립운동하다가 잡혀있는 그 한성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20명, 30명, 40명을 몇 달 만에 전도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옛날에 우리가 영화에 보면 나오듯이 목에는 칼이 차이고 수갑이 차이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면서 온 감옥이 그냥 교회가 되어버려서, 어떤 책에 보면은 이승만을 그 당시에 전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한성 감옥에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독립정신, 그 당시로 보면 어마어마한 책이었어요. 이 독립정신 안에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제목도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려고 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그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사상들을 기독교 입국론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는 동양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는 동양 최초로 기독교 국가 건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었어요.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나라,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부강하고 저렇게 자유를 누린다면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이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꿈을 가졌던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이 꿈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3.1 독립운동 후에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옹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의 고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여러 군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나와서 철학을 공부를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으로 석사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 조선 나라에서 전 세계 국제법을 연구하기 어려운데 거기서 박사 학위를 받는 수재였어요. 미국이 일본을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죠. 우리는요,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우리는 미국한테 300년은 고맙다고 해야 돼. 미국이 우리를 독립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일본 밑에 있든지 저 러시아 밑에 있든지 중국 밑에 있든지, 중국이 5천 년 동안 우리나라를 짓밟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1년에 만 명, 2만 명, 처녀들을 다 보내고 역사를 안 배웁니까? 그런데 반미하고 친중을 한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역사를 1cm만 알아도 양심이 있으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 유럽이 미국 때문에 독립했잖아요. 독일 같은 나라는 얼마나 부강합니까? 지금도 자기의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주고 있어요. 그 독일 같은 나라도, 그 잘 사는 나라도. 세계 경제 3위 되는 일본도, 여러분 그 지난번 총리 보셨죠? 트럼프하고 막 골프 치다가 막 자빠지는데도 따라가고, 영국 같은 나라도 영국이 뭐 미국의 개다 이래 하지만은 왜 그렇게 합니까? 미국이 아니었으면 저 유럽이 지금도 나치 독일처럼 저런 나라에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이 남의 앞자리에 있다가 그냥 우리 힘이 아니라 미국의 힘으로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걸 당연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지나친 것도 아니고 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안정을 찾고 정부를 세울 때까지 3년간 미국이 가독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 같으면 그걸 하겠어요? 우리나라 잡아먹어버리지. 그리고 1948년도 이승만은 91.8%라고 하는 압도적인 지지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래서 빼앗긴 주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1대, 2대, 3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이 3대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많은 공과 가가 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는 왕조죠. 왕조, 왕이 지배하는 나라, 왕 아니고는 전부 다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자유도 없어요. 왕 한마디 말하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라는 말이 없었고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왕조 가운데서 야 평민이 내 자유롭게 내가 산다,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이사를 한다, 내가 자유롭게 살아간다, 자유롭게 말을 한다, 이런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당시 3년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를 군정으로 통제하고 있을 때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체제가 되기를 좋아하느냐고 설문조사했을 때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77%가 넘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거는 이승만의 집요한 그런 생각과 성경적인 의식이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승만을 그 공을 찬송하고 칭송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회주의나 그 당시에 공산주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저 러시아처럼 되었으면 지금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깡냉이 먹으면서도 수령님 막 하고 막 수령님 오면 바다 뛰어들어서도 막 환영하고 이래 될 판이라니까 지금.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나라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나라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되고 그 가난한 가운데 얼마나 독재자들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서 한 나라에서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어가는 걸 안 보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는 와 대단하네,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이 하나 정도라도 이룬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는 자유민주주의 보통선거를 도입을 해서 여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보다도 17년보다 더 앞서서 여자들한테도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성별 가리지 아니하고 투표권을 주었어요. 남아공 같은 나라는 1994년에야 그런 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상권 분리를 했죠.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분리를 시켰습니다.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승만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된다고 했을 바로 그때에 이승만이가 정말 독재자 같으면 자기 혼자 하지 뭐 한다고 행정, 입법, 사법을 다 나누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수처를 만들고 뭐 만들고 뭐 만들고 검사들 다 빼앗고 이 봐봐요, 권력이 조금 주어지면 지 마음대로 한다니까. 그런데 이승만은요 압도적인 지지와 1대, 2대, 3대, 4대도 그냥 됐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대통령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분리한 거는 복이고 언론을 보장을 하고 세계 최초로 농지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은 뭐 농지 기획이 뭐 중요한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국토의 대부분이 잘 사는 사람 지주 몇 프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독립된 나라라고 해도 나무 밑에서 논을 붙여가지고 살고 농사를 지으면은 3분의 1, 4분의 3, 2분의 1 다 띄주고 난 다음에 그냥 먹고만 사는 거예요. 먹고만 사는 거. 그런데 이승만은 이 농지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94%가 자기 땅을 가지게 해줬는데요, 이것을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농민들과 이승만이가 한편이 되고 그 다음에 땅 가진 모든 돈 가진 지주들과 그 당시 국회의원들이 한편이 되었어요.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승만은 설득을 해서 결국은 농지 개혁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유교도 나오겠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94%가 자기 땅을 가지지 못했으면은 저는 유교 때도 우리가 이기지 못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 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94%의 농민들이 자기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사서 다 같이 사온 겁니다. 만약에 지주 몇 명이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에라이 뭐 내 땅도 아닌데 뭐 나라 바뀌면 어때? 일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땅 얼마만에 찾은 내 땅인데 내 땅을 뺏길 수가 없다. 내 땅을 쳐들어오는 우리 적군을 그냥 둘 수 없다. 이건 농지개혁은요. 농지개혁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지만은 이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실질적인 신분의 철폐가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평등한 사회를 이루겠다 그래도 평등한 사회는요 내가 먹고 살아야 평등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먹는다 회사 가면은 회사 사장한테 그게 빌리지 않으면 내가 못 먹고 산다 그건 평등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는요 개인의 재산을 다 빼앗는 거예요. 평등하게 살자 하면서 개인의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그래서 뭐 집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물려주면 뭐죠? 상속세 이래가지고 다 빼앗습니다. 다 빼앗아버리고 가지고 국민이 돈이 없으면 국가밖에 못 바라고요. 국가가 백업을 쥐어 사니까 그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런 농지 개혁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이 없고 사유 재산이 없었으면 신분이 돈 가진 사람 밑에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엄마를 잘 압니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언제나 빌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빌리러 가야 되잖아요. 삼촌한테 빌리러 가고 옆집에 빌리러 가야 됩니다. 빌리주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빚내나라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농지개혁을 통해서 사유재산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내가 내 논에서 내가 내 농작물을 키워서 내가 부유해주고 내가 장사하고 내가 돈 벌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한테 예속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뿐입니까? 교육은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외국에 가서 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교육에 대해서 철저했고 그래서 남녀를 차별을 철폐를 하고 문명을 대체해 우리나라에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6.25 전쟁 그런 가운데서도 학교를 정설을 하고 우리나라 6.25 일어나서 큰 운중에도 유학생을 다 보냈습니다. 3만 5천 명을 유학생을 파견했습니다. 이거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온 것은 이 기틀을 이승만이 닦았어요. 지금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아직도 자기 나라 글을 모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똑같았어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없고 98%가 한글을 쓰고 읽고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기틀을 누가 놓았습니까? 전쟁 가운데도 그 많은 대학생들 전쟁터로 내보내는 대신에 그 인재들은 다 외국으로 보내서 공부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영국은 인구가 5천 명이었는데 5천 명 되는 영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대학생들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1948년도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이 1년 8개월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세워져서 2년도 되지 않아서 소련의 사주를 받았던 북한이 침략을 해와서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2년도 안 돼서 일어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속수무책 이길 수가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일 새벽부터 이승만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다 동원해서 맥아더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 맥아더는 유엔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윌슨 대통령은 자기의 대학의 지도 교수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전화를 걸고 도움을 구하고 자기 아는 사람에 촤악 연락을 해서 우리나라의 미군이 참전하게 됐는데, 유엔군이 참전하기 전에 미국은 군대를 파견하려고 하면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파견된 최초의 군대가 미국 군대였어요. 그 뒤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